제24기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4강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해설의 최명훈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경기에서 최종 구단이 승리를 하면서 결승전 관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국룡산 병성부에서 우승을 하면서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예, 최정 선수 올해 2019년은 최정 선수의 해가 아닌가 싶은데 네. 과연 이 할인배에서 정점을 찍을 것인지 아니면 그 오유진 선수나 김일임 선수에게 일격을 당할 것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다른 우승 후보죠. 오유진 선수의 대국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합니다. 제한시간 각자 1시간, 초읽기 1분 1회씩 주어집니다. 우승 상금은 1,500만 원이고요. 준우승 상금은 700만 원입니다. 예선 통과 12명과 시드자 4명이 본선 16강 토너먼트를 진행합니다. 최정 구단이 먼저 결승전에 안착해 있습니다. 오늘 대국, 김혜림 3단과 오유진 7단의 대국입니다. 차분한 기풍의 오유진 선수와 또 시원시원한 기풍의 김혜림 선수가 만났습니다. 아, 오늘도 늦게 끝날 것 같은데요. 뭐 랭킹 면이나 올해 뭐 성적에서 볼지라도 오유진 선수가 이제 승리가 유력한데요. 네. 김혜림 선수 또 아기 엄마 아닙니까? 또 아기 엄마의 힘을 또 한번 보여주기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까요?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24기 할인배 프로야자 국수전 김혜림 3단과 오유진 7단의 대국입니다. 네, 김혜림 3단입니다. 입단은 18살에 했고요. 별명이 미소 천사가 아니죠. 미소 전사입니다. 또 이런 이쁜 미소 뒤에 또 엄청난 전투력이 숨겨져 있다는 뜻인데요. 오유진 7단입니다. 일단은 15살에 했고요. 별명은 반집의 여왕. 네, 아무래도 뭐 중후반이 세기 때문에 네. 끝내기에서 강하다는 그런 그런 뜻의 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승률은 7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갈이기 결과는 김혜림 3단이 백을 잡았고요. 오유진 7단이 흑을 잡았습니다. 김혜림 3단이 이제 대국 전에 백을 잡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일단 뜻대로 됐네요. 네, 운이 좋습니다. 아, 상대 전적을 보면 조금 마음이 아픈데요. 예. 오유진 선수의 입장에서 4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김혜림 3단이 한 판도 이기지 못했어요. 오유진 선수 뭐 예전에는 이제 후반이 좀 강한 기사라는 이제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초중반까지 좀 잘 두면서 그렇게 여자 기사로서 큰 약점이 없는 이제 기사예요. 네. 또 최근에 오유진 선수의 기보를 보니까요. 백을 잡았을 때는 3-3을 두더라고요. 네 번째 수로 3-3을 두는 기부를 봤었는데 그거는 그 상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상대가 예를 들어 뭐 실리를 많이 선호하는 기사라면은 3-3을 좀 둘 것 같고 네. 예를 들어서 상대가 최정 선수처럼 두터운 기풍이 소유자라면은 뭐 굳이 3-3을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포석 연구가 좀 되면서 포석을 정해놓은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선수의 마지막 대국은 2년 전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에서의 만남입니다. 김혜림 선수와 오유진 선수는 총 4번의 대국이 있었는데요. 김혜림 선수가 흑을 3번이나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백을 잡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뭔가 좀 백을 잡으면 뭔가 작전을 구사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나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보통은 잘 두어지지 않는 쪽 소목을 두고
예. 보통 이렇게 두는 건 흙일 때 많이 두죠. 왜냐면 굳힐 수 있기 때문에. 흙 상대 진영 쪽에서 이렇게 걸치게 되면은 썩 좋지 않다는 것이 정설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는 잘 두지 않는데, 오늘은 뭔가 확실히 그 대국 속도로만 보더라도 뭔가 좀 포석을 연구해 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혜림 3단은 또 대국 전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모든 프로기사들이 다 그렇겠지만요. 김혜림 3단은 부부 기사잖아요. 예. 같은 부부인 김진훈 선수와 인공지능으로 연구를 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초반은 좀 연구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보통은 이렇게 손목에서 날짜로 걸쳐가면 입구자나 날짜로 지켜두는 것이 보통인데, 네. 일단 손을 뺐어요. 이렇게 걸쳐갔죠? 네. 이제 어느 한쪽을 걸쳐가면 잘 받아두질 않습니다. 오유진 선수도 자상귀를 걸쳐갔고요. 여기서 정석 선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은 요즘에는 뭐 손목에서 만약에 높게 걸치면 그냥 뭐 바로 붙이죠. 예전에도 뭐 많이 두어지긴 수법이긴 했습니다만 요즘 뭐 더욱더 이렇게 지금은 여기 걸쳐져 있기 때문에 한 칸으로 두는 것보단 이렇게 고저장단을 맞추면서 입구자로 두는 것을 더 선호할 것 같고요. 네. 여기서는 뭔가 이런 식으로 협공을 해서 여기 걸쳐진 돌을 이용해서 백돌을 압박하면서 좌변을 좀 이렇게 지키는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런 수법을 구상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여기를 붙이지 않으면 또 흙이 반대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붙이는 자리가 있는 이쪽은 먼저 붙이는 게 뭐 실리면에서 확실히 좋죠. 뭐 방금 보여주셨던 진행은 호각의 진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예전에도 많이 이제 두어진 수법이기 때문에요. 아니면 여기서 좌하귀로 가는 건 안 될까요? 뭐 지금 뭐 입구자나 날짜로 둘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흙도 일단은 뭐 여기를 붙여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때 좀 고민스럽죠. 좌변을 차지할지 좌상귀 쪽을 응수할지요. 네. 여기서부터는 좀 그림을 그려놓고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밑으로 붙여서 무난한 진행도 예상이 되고요. 이번에 최정구단이 금융산 병성부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또 한국 여자 바둑을 세계에 알렸는데요. 아, 이번에 오유진 선수가 성적이 조금 아쉬웠어요. 예, 1회전 탈락이었나요? 16강전에서 아쉽게 탈락을 했는데요. 예, 오유진 선수도 대회 시작 전에는 뭐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너무 일찍 만났죠. 네. 또 강적 위징 선수를 만나서 좀 아쉽게 패배했고요. 네. 위징 선수도 바로 이어서 최정 선수를 이제 만났는데 최정 선수에게 괜찮았던 바둑을 예, 반집 패배를 당했죠. 역전패를 당했어요. 최정 선수가 약간 불리했던 바둑을 역전으로 반집을 이기니까 뭐 기세를 완전히 타면서 우승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또 옥하계배에서는 4승을 기록하면서 우승의 공신이기도 했는데요.
김일림 선수 여기서 좀 생각을 하는데 네. 뭔가 포석을 구상했고 여기 두는 수는 예상을 했을 거고요. 그럼 여기도 노타임으로 둔 걸로 봐서는 뭐 이 포석을 구상을 했는데 여기서 높게 걸치는 것을 별로 연구를 안 했나 봐요. 여기서 좀 생각을 하는 걸로 봐서는요. 일단 무난하게 가기는 싫으니까 생각을 하는 거겠죠. 어, 돌을 잡았습니다. 어, 우상기로 네, 일단 안 받아둔 곳을 먼저 갑니다. 양걸 쳤는데요. 네. 오유진 선수는 준비되어 있다는 듯이 정석을 진행하고요. 예, 이제 붙였어요. 여기서 흙도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을 끊어서 이렇게 두는 정석 선택도 고려할 수가 있죠. 네. 뭐 축머리를 당장은 축이지만 어차피 축머리 때문에 이거 여기는 때려야 되는데 흙도 상당히 두텁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리 대 세력으로 나눠질까요? 일단은 뭐 그런 양상이 되겠죠. 우유진 선수는 아무래도 실리를 선호하는 기사기 때문에 역으로 실리를 좀 초반에 차지하는 포석도 뭐 상당히 일리 있는 수법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김혜림 선수도 뭔가 그런 작전을 쓰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보는데요. 네. 실리와 세력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터움을 흙이 차지하고 다음에 이런 데 흙이 날일자로 굳히게 되면 이 두터움과 이 돌 우변 쪽의 간격이 아주 괜찮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도 뭐 걸칠 수도 있고 삼삼을 들어가면 이쪽에서 맞기 때문에 여기를 붙여서 한번 응수타진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쪽으로 맞게 되면 삼삼 들어간 것보다는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네. 만약에 흙이 이 두터움을 오히려 활용하겠다 공격으로. 그래서 이쪽을 맞게 되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때 뭐 이렇게 한 칸 정도를 전개하면서 여기 또 전개하는 수와 이쪽을 또 대역 공간은 이런 것을 맛보기로 이렇게 좀 구상할 수도 있어요. 어, 둘 다 가능한 수인가요? 예. 그 아무래도 김혜림 선수는 오유진 선수를 상대하기에는 역시 좀 초반에 실리를 좀 많이 확보하는 수법이 어떨까 예, 생각해 봅니다. 네. 오유진 선수가 뭐 지금은 기풍에 꼭 완벽한 뭐 실리 바둑은 아닌데 어찌됐건 예전부터 선호했던 그 실리를 상대방에게 많이 뺏기게 되면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할 수 있거든요. 네. 이 바둑이라는 이 게임이 1대1 게임이죠. 물론 연기 대국도 있지만 상대와 내가 1대1로 바둑판 앞에서 겨루는 게임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이 아주 강해요. 예. 그래서 뭐 1인자나 아니면 그 세계적인 기사가 되기 위해선 심리적으로 아주 좀 안정감이 있어야 되죠. 네. 실력이 좀 있다고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는 기사는 세계적인 기사가 되기 힘들죠. 그래서 이창호 구단이 대단했던 거고요. 네, 이창호 구단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좀 냉정하고 그런 기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굉장히 비슷한 길을 가는 기사로 꼽자면 박종환 구단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박종환 선수도 뭐 예전에 비해선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뭐 이창호 선수만 전성기 때 이창호 선수만큼은 아니지 않나. 예. 워낙 전설이었으니까요. 일단 김혜림 3단은 실리를 차지하는 작전으로 갑니다.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뭐 이쪽을
뭐 하나 받아둘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쪽까지 이런 식으로 물론 백돌찰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시험을 당하고 어디론가 구침까지 허용하게 되면 여기 폭이 너무 넓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이나 뭐 입구자 정도 두고 이쪽과 이쪽을 맞보는 수법도 있고 아니면 일단은 계속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리를 계속 차지하는 수법을 좀 구사할 수도 있고요. 네. 초반부터 신중하게 생각 시간을 사용하는 김혜림 3단. 처음부터 백을 원했는데 오늘은 백을 잡았고요. 그 이유도 아마 뭐 흙을 잡게 되면은 좀 모양 바둑을 둬야 되고 이제 덤에 대한 이제 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오유진 선수 같은 스타일에는 아무래도 백 상대하게 100번이 또 편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뜻으로 뭐 좀 얘기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은 어찌 됐든 초반 심리는 김혜림 3단이 조금 편한 것 같고요. 우하기로 붙여갑니다. 역시 실리를 선택하네요. 예, 부친수만 보더라도 예, 제가 뭐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찌됐건 좀 뭔가 그 지금 김혜림 선수의 머릿속에는 아, 일단은 실리를 좀 앞서 나가자. 네. 이런 작전인 것은 확실합니다. 흙은 바깥으로 젖히는 수, 그리고 안쪽으로 젖히는 수 모두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두 가지 다 있죠. 뭐 이쪽으로 젖히게 되면 일단 늘고요. 그럼 막는 것은 좀 애매해요. 여기서 흙이 둘만한 정석 선택이 없거든요. 네. 2단 쫓아서 귀를 한 점을 내주면서 귀를 제압하는 건 이 초반 두터움이 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느는 것도 좀 백의 선수로 또 실리를 좀 빼앗겼기 때문에 약간 내키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막는 건 잘 안 되고 뭐 있거나 늘거나 하는 수법이 있는데요. 네. 늘게 되면 백도 하나 밀어놓고 나를 자려가고요. 만약에 이렇게 두고 있게 되면 이곳을 둘 때 여기가 두텁긴 하지만 또 백이 침투하는 게 남아있고 침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이쪽을 이렇게 씌우는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씌우게 되면 다음에 여기 빠지는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우변을 좀 지키는 의미도 있는 수입니다. 이 수가. 네. 여기를 봉쇄함으로써 우변을 지키는 의미가 있죠. 모양은 바깥으로 젖히는 수가 더 모양이 좋아 보이는데요. 오유진 선수도 여기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우변 쪽을 지키는 바깥쪽으로 젖히는 수법은 막상 이 모양을 경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상대한테 실리를 뺏기면서. 모양이 너무 큰가요? 네. 그렇다고 이 귀 쪽에서 이렇게 지키는 것은 또 막상 요 빵 때림이 별로 쓸모가 없는 형태가 돼버리면 실리에서 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집부족증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뭐 안쪽이냐 귀 쪽이냐 바깥쪽이냐 막는 거를 선택하는 것만이 아닌 오늘 이 바둑을 어떤 스타일로 둘 것인가를 좀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방향을 잡아가는 건가요? 김혜림 3단과 오유진 7단의 대국입니다. 우하기로 붙여간 장면인데요. 이후에 오유진 선수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 될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24기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김혜림 3단과 오유진 7단의 대국입니다. 언뜻 봐서는 바깥쪽으로 막았고요. 바깥쪽으로 막은 후에 좌하기로 향합니다. 날일자로 지금 씌워가네요. 그냥 씌우기보다는 여기까지 해놓고도서 이 모양과 하변 모양까지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겠다 뭐 그런 뜻이죠. 확실히 방향은 정한 것 같은데요. 네, 연구를 좀 한 것 같아요. 네. 구석에 대해서. 네, 흙도 언뜻 보면 중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곳은 지켜야죠. 안 지키면 끊는 약점도 있고 붙이는 수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킴으로써 여기 모양은 이제 완벽해졌고 네. 백은 뭐 우상기, 우하기가 이제 백진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포석은 어설프게 실리가 좀 앞섰다고 또 이렇게 적당한 수를 두기보다는 계속해서 실리를 끊임없이 확보하고 나중에 상대의 진영의 침투로 한번 승부를 보는 것이 그냥 유연하게 균형을 맞추는 수법보다는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나중에 한 방을 노리는 거죠. 예, 바로 삭감을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모양을 이제 깎아 나가는 거죠. 뭐 흙도 계속해서 모양을 키워가려면 젖혀 가야 되는데 흙도 조금 부담스러워요. 네. 예. 또 좌상귀의 흙이 좀 신경이 쓰일까요? 뭐 꼭 그런 거보다는 그렇다고 여기서 흙이 또 두질 않으면 이런 데 뛰는 자리가 아주 빛나는 자리거든요. 막아가긴 해야 되겠네요. 예, 일단은 어찌됐건 뭐 2단을 젖혀서 아니면 뭐 늘더라도 뭐 둘 중에 하나를 구사하더라도 어찌됐건 여기를 젖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뭐 중앙에서 지금 뭐 어딘가 둘러치는 것은 좀 약간 좀 애매하고 네. 확실치가 않은 자리라 아니면 여기 이제 어느 정도 키웠으니까 나는 또 좀 실리를 차지해야지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 뛰는 자리가 워낙 빛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받아주자니 뒷문이 열려있는 곳을 또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또 네. 안 지키자니 또 이런데 또 좀 압박을 당하게 되면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네. 네.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자리는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자, 오유진 선수 그냥 막아갈까요? 아니면 한 칸 뒤로 받는 거는 어떤가요? 이렇게요? 네. 약간 좀 모양에 힘이 없어서 뭐 이런데 급소도 좀 남아있고요. 좀 어정쩡한 것 같아요. 차라리 둘 거면 그냥 꽉 막아가는 게 나은가요? 예, 뭐 젖히고 이렇게 늘더라도 요 교환은 이렇게 교환이 돼 있어야 끊는 약점도 있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늘까요? 젖혀갈까요? 아, 늡니다. 예, 들어갔고요. 자, 백도 쭉쭉 밀어두고요. 여기서 하나 더 밀어두나요? 예, 뭐 또 밀어가던가 해야지 여기서 결국은 꼬부림을 당하게 되면 이 자리가 뭐 너무 빛나는 자리죠. 예, 여기서 예, 또 밀어가죠. 네. 또 계속해서 늘 것인가 이쯤에서 젖혀서 싸울 것인가. 아, 젖힙니다. 예, 젖혀가죠. 아, 오늘은 전개가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이곳을 만약에 끊으면 네. 일단은 이 머리를 쭉 늘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 끊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이 여기 다음에 끊김 당하면 너무 괴롭거든요. 어설프게 적당히 받는 것은 늘어는 순간 석점이 잡히기 때문에 그럼 뒤로 받게 되면 2단을 젖혀가서
가능한가요? 예, 이 모양이 점점 더 깊어지기 때문에 백도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여기서도 백의 약점을 지키기에는 좀 물러나는 듯이 보이는데요. 지금은 김일흠 선수도 이곳을 밀어갔을 땐 지금 여기까지 진행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혹이 이쪽 빵드림과 여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중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어디 틈 하나가 없는 완벽한 두터운 형태이기 때문에 백도 이 두터움이 그다지 멀지 않은 이곳에서 싸우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계속해서 흑진을 키워주기도 좀 그렇고요. 아, 끊어놨습니다. 끊어갑니다. 싸우자는 거죠. 일단 흑도 뭐 이곳은 늘어야 될것 같은데요. 느는 것이 사실상 선수이기 때문에 뭐 백이 요거를 하나 늘어놓고, 그럼 여기 모양 때문에 당장 끊을 순 없고, 지킬 때, 그때 백도 뭔가 어딘가 하나 지키는, 호구를 지키던가, 뭐한 칸으로 지키던가, 뭐둘 중에 하나 지켜야 되죠. 흑이 는 이상은. 네. 이렇게 지키면, 흑도 다시 이쪽을 두게 되면, 이두 점이 과연 갈 데가 있을 것인가, 좀 문제긴 합니다. 예, 워낙 우변 쪽이 두터워서 백은 이 끄는 이 돌을 뭐 무조건 살려야 된다가 아니고 이 돌을 잘 이용을 해서 사실 이 모양을 좀 지울 수만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네. 말로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뭐 확실한 건 없어요.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요? 자, 일단 김혜림 3단은 끊어갔고요. 흙이 반대쪽으로 느는 건 어떤가요? 여기를 넣는 건 여기 당장 끊더라도 이 석점을 잡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백도 이런 식으로 둘수 있는데 뭐 일로 넣는 것도 뭐 없는 수법은 아닙니다. 예, 가능은 하죠. 이렇게 두면 예, 이렇게 넣는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약점을 좀더 추궁하고 싶다면 위쪽으로 눌러두고요. 아니면 좀 하변을 좀더 공격하고 싶다면 옆으로 눌러두고 뭐 이런 차이일까요? 옆으로 넣는 것은 뭐 하변 쪽에서 백이 먼저 움직이더라도 승부를 걸어가 볼 만하다는 뜻이고 위쪽으로 머리가 위로 향하게 이렇게 빠지는 것은 여기는 결국은 네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변을 내가 한 수를 더 둬서 이 백을 잡아먹겠다. 뭐 그런 뜻에 가깝죠. 예. 오히려 하변을 압박하는 수군요. 흙이 이런 곳에서 일단 급소가 있으니까 급소를 지키게 되면 지금은 백이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는 뒷문이 일단 어찌됐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중앙을 막 두다가 만약에 한 칸을 딱 뛰게 되면 이 돌을 뭐 잡을 수는 없는 형태고 예, 일단 중앙 쪽으로 머리를 힘차게 내밀었죠. 네. 자, 이제 약점을 지켜라 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여기서 백이 급소 치중을 가면 어떤가요? 이곳이요. 뭐 네. 이것도 뭐 급소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여길 단수치고 뭐 여기서 부분적으로 수가 나더라도 이런 데를 빵 때림을 주게 되면 정말 나중에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늘면 한
하나 더 밀고 네. 그리고 여기를 확 막아버려요. 그러면 백이 여기도 둬야 되고 여기도 둬야 되고 좀 고민일 수도 있어요. 백도 약점이 많아서 좀 함부로 둘 수가 없군요. 뭐 치중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순이 있습니다. 예, 급소의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흑에게 흠집을 내는 데는 성공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큰 모양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또 대마 싸움이 기대되기도 해요. 아, 전 대마 싸움 안 좋아해요. 오. 일단 치중을 갔죠. 네. 아, 역시 기풍을 무시할 수가 없네요. 먼저 약점을 추궁해 갑니다. 아, 여기서 오유진 선수의 선택은 단수 치는 수밖에 없나요? 일단은 단수 치고 싶은데 네. 늘었을 때가 문제죠. 여기를 또 밀게 되면 뭐 일단 빵 때리면 주지 않았으니까 이래놓고 여기를 찌르고 나올 수도 있어요. 받을 순 없죠. 받으면 여기를 딱 끊겨가지고 둘 중에 두 점이나 세 점이 떨어지는 형태가 되고 두 점을 백이 잡으면서 끊는 약점도 없어지기 때문에 흑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막을 수는 없고요. 네. 이런 데서 둔다면 그냥 단수를 쳐서 두 점을 좀 가볍게 보고 둬야 될 것 같은데 이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흑이 두터워 보이기는 하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두텁거든요. 근데 백도 이렇게 이것을 뚫게 되면 하변이 좀 많이 깨지기 때문에 백도 하변을 좀 한 수로 제압하는 수는 없나요? 백이 하변을요? 네, 찌르고 흙이 잡아두었을 때요. 이렇게 뒀을 네, 때요? 귀쪽은... 지금은 그냥 뚫어야죠. 여기 끊어서 두 점 잡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뭐 날일자로 잡아두는 건 안 될까요? 이거요? 네. 이거는 또 여기 끊는 맛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어떨까요? 이건 지금 이렇게 붙여서 끊어도 좀 약간 좀 괴롭죠. 이게 단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약점이 없어요. 끊는 게 선수가 아니죠. 네. 이렇게 되면 그때 이제 이렇게 되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이거 끊으면 막아서 잡히니까요. 그러면 단수 치고 밀 때 백도 늘어야 되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여기까지 들면 흑이 이제 요거를 하나 찔러 놓고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도 모양이 안 좋아서 느는 건 끊어서 너무 괴롭고요. 네. 이렇게 호구 쳐야 되는데 아, 여기 저 침을 당하게 되면 물론 중앙도 여기는 힘이 좋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 꼬부리는 힘이 좋긴 좋은데요. 귀 쪽이 너무 아픈가요? 예, 오유진 선수도 일단 여기가 1차 승부처라고 보고 좀 고민을 합니다. 네. 아, 어려운 장면입니다. 일단 밑으로 치는 한 수는 당연한 수겠죠. 여기서 밑으로 치는 거 말고 다른 수는 그냥 이렇게 두는 수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백도 여기를 꽉 이어서 자충을 채우고 여기 약점이 없게 만들면서 지키는 수가 괜찮기 때문에 어쩔까 싶습니다.
좀 생각이 길어질 것 같자 김혜림 3단이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예, 화장실 갈 때는 이럴 때 가는 게 좋죠. 네. 좀 상대방이 어려운 장면에서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되면 그 사이에 둘 일은 별로 없고요. 만약에 내가 어려운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화장실을 갔는데 상대가 착수를 했다. 그러면 경솔한 수가 나올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시간 분배도 타이밍을 잘 봐가면서 해야겠고요. 초반부터 어렵습니다. 그냥 막아가는 수는 백이 약점을 꽉 이어서 조금 아쉬운 모양이고요. 아, 어렵습니다. 밑으로 단수 치는 수를 수익기 하고 있는 듯한데 그 이후의 변화가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거죠. 그렇죠. 바꿔치기의 결말도 누가 좋은지 판단해야 되고 네. 자체 수익기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런 곳에선 생각할 게 많아요. 네. 단순하게 수익기로만 하는 것은 이제 프로기사들은 이제 수익기 이제 공부도 많이 평소에 하기 때문에 수익기만 하는 것은 웬만한 기사 빠르게 하는데 이제 모양을 수익기를 통해서 결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가 누가 좋은지를 판단을 내리는 게 어려워요. 바둑이 그게 제일 어렵죠. 네. 예.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실력만 되면 그래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변화가 일단락이 됐을 때의 누가 좋은지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직관에 의지하는 편이죠. 아니죠. 뭐 전체적인 뭐 형세 판단을 해봐야죠. 집도 세야 되고 두터움도 좀 가늠해 봐야 되고. 그래서 어렵죠. 뭐 딱 그 모양의 결말을 생각하고 이건 누가 좋은데 하고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뒀다가 그 판단이 틀리게 되면 그럼 바둑이 금방 불리해지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죠. 네. 아, 오유진 선수 돌을 잡았다가 조금 더 시간을 쓰려는지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초반부터 어렵게 흘러갑니다. 인공지능 그래프는 정확하게 5대5를 그리고 있고요. 네, 저 인공지능 그 시스템이 덤이 이제 7집 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저렇게 눈금이 거의 정 가운데에 놓여져 있으면 일단은 흙이 조금이라도 재미난 형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인공지능의 그래프를 봤을 때 변화도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인공지능 그래프가 말하는 이 형세 그래프 에 대한 변화도를 그리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요.
김혜림 선수는 자리로 돌아왔고요. 예, 오유진 선수 여기서 생각을 정말 많이 하죠. 네. 아, 그냥 붙입니다. 오,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그러면 일단 여기를 찌르면요. 네. 이곳을 두면 여기를 끊어서 두 점이나 세 점이 잡혀있죠. 뭐 어디를 둬도 여기 두면 안 되니까 이쪽을 뭔가 보강을 하면 뭐 이렇게 끊어 잡더라도. 아니면 여기서 두고 글쎄요, 이렇게 두는 수도 있긴 있는데 이게 좀 뭐가 좀 썩 모양이 이뻐 보이진 않네요. 네. 일단 오유진 선수는 버리는 쪽을 생각하고 둔 것 같은데요. 버리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거죠. 네. 네. 중앙 쪽으로 막을 수만 있으면 괜찮다 이런 판단이었을까요? 아, 여기를요? 네. 네. 아니면 밑으로 입구자로 막아두는 수는 어떤가요? 흙이요. 여기 하변 쪽으로 젖혀서 막는. 지금 백둘 차례인데 백이 어디? 죄송합니다. 백이 여기서 둘 수 있는 수법은 대략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네. 끊는 수, 미는 수,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젖혀가는 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뭐 수법을 압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는 건 여기를 단수를 치고 그냥 확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화점 쪽으로 찌르는 수와 끊는 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지금 넣으면 흙이 이렇게 받더라도 끼우면 사라는 가지만 사실상 살아가는 의미가 없고 여전히 이쪽을 잡으러 가는 것과 여기 끊는 것이 맛보기이기 때문에 요 넣는 수보다는 뭐 화점으로 찌르거나 끊는 수가 가장 무난한 수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니면 하변 쪽으로 백이 젖히면 어떤가요? 그냥 밑으로 젖혀서 두는 건요. 네, 그쪽으로요. 예,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느는 건 끊어서. 네. 여기서 이제 늘지 않고 딴 데 두는 것이 지금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를 둬서 오히려 악수 교환일 수가 있어요. 요 교환이. 지금 끊으면 끊어서 안 되니까요. 일로 끊는 것도 이쪽으로 치게 되면 이거 안 되죠. 약간 요 교환이 없으면 여기 환격이 되는데 지금은 이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젖히는 순간 잡히죠, 다섯 점이. 네. 결국은 지금 뭐 화점 쪽으로 찌르거나 끊는 수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찌르거나 아니면 끊거나 두 가지 변화를 예상해 보는데요. 초반부터 한 수 한 수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우유진 선수가 붙여가자 인공지능 그래프는 크게 변동은 없었고요. 아니면 100이 그냥 하변 쪽으로 느는 건 안 될까요? 이렇게요? 아, 아니요. 반대편 돌이요. 아, 요렇게요? 네. 이거는 이으면은 이건 대학수죠. 아, 그런가요? 예. 그냥 쭉 밀어가는 것도 안 될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밀어가는 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여기 뒤로 하나 바로 지켜야 되거든요. 그럼 지키면 이런 데 꼬부림 당하면 다 악수만 둔 꼴이라 네. 이건 안 되는 그림이고요. 지금 100이 들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화점 쪽으로나 여기 끊는 수법이 뭐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다른 수들은 좀 확실치가 않아요, 수법 자체가. 네. 김혜림 선수가 돌을 집었는데요. 아, 아예 손을 뺍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할 말이 없어요. 일단 멀리서 지금 여기 약점도 있는데. 네. 지금 만약에 그냥 이런 데 하나 보강을 하더라도 여기 지켜야 되는 자리인데 그럼 여기 해놓은 게 다 의미가 없는데요. 여기는 뭐 막으면 이제 뛰겠다는 뜻인데 뭐 이런 형태가 돼서 그냥 위에서 둘러치고 어딘가 넘을 때 이쪽 하나 둘러쳐서 여기 집 짓자 그래도 폭이 너무 깊은데요. 지금 여기는 어차피 하변에 이 뒷문이 열려있는 자리라 지금 여기는 흙도 어차피 집으로 생각을 안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도 이쪽을 어딘가를 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의미는 받아달라는 의미겠죠. 안 받아주죠. 지금 여기 뭐 이것까지 차단하겠습니까? 지금 여기가 이런 모양인데 지금 흙은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기 하나 젖혀서 제 앞에 놓는 거 그러면서 여기 끊는 거를 엿보는 거죠. 여기서 그냥 끊는 건 이거는 이렇게 두고요. 그러면 네.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를 막아요, 일단. 그럼 흙이 끊고 이렇게 둬야 되는데 여기를 끊기게 되면 여기 석점을 살릴 때 뒤로 돌려칠 수가 있고요. 이 귀를 잡는 것은 이거 석점을 잡히게 되면 아무리 귀가 크다고 해도 여기가 완전히 뚫리면서 너무 얇아지기 때문에 이건 흙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흙도 당장 결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여기를 하나 두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너무 강력해서 백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백이 여기서 흑백이 서로 교환이 된 상태로 그냥 백이 여기 둔 것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다 악수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는 흙도 그냥 무난하게 지켜두면 예, 여기 그냥 하나 네. 이렇게 젖혀서 지켜두는 것이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두면 바로 여기 끊는 수가 너무 강력한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백도 하나 지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이쪽을 뭐 차단을 하건 위에서 씌우건 적당히 두더라도 여기 뭐 악수도 없어요. 그쪽으로 보강을 합니까? 이것도 어찌됐건 보강의 의미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끊는 수가 성립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랑 똑같이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아까는 여기 끊으면 A, B가 맞보기였는데 지금 여기 돌이 있으니까 일로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도 간접적으로 여기 끊는 수를 예방하면서 하나 지켜라 뭐 그런 뜻이고 그럼 어딘가 지키게 되면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유진 선수 그냥 이런 데를 빵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 워낙 두터운 수법이기 때문에. 김혜림 3단 좀 실수가 나온 걸까요? 좌하기에서 조금 아쉬운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는 잠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24개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김혜림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하변에서 김혜림 선수가 들어가자 오유진 선수가 단수를 치면서 보강을 했고요. 원래는 사실 제한 시간이 김혜림 선수 한 30몇 분 남아있는 장면에서 이제 여길 둔 건데요. 네. 이런 데 둘 때는 흙이 여기 어딘가를 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둬야지까지 완전히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뭐 이 다음에 여기 둘 때 또 생각하고 그러는 것은 좋은 수법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두면 어떻게 둬서 할만하다고 판단할 때 여길 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를 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시간을 더 쓰더라도. 예, 이런 데서 순식간에 바둑이 나빠지게 되면 뒤집기가 만만치가 않죠. 또 상대가 이제 강적이기 때문에. 또 예상하지 못했던 수가 나오면 그 이후에 변화도를 그려야 되고 또 다시 형세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정도의 수는 뭐 흙이 여기서 사실상 이쪽을 둘 일은 없고 여기 받아야 될 텐데 이 단수 치는 수와 여기 접는 수 사실상 이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여기를 꽉 크기 이으면서 다음에 끊는 거를 노리게 되고 그럼 이렇고 이제는 여기 좀 맛을 노리기 위해서 일로 있는 정도 이런 정도를 생각할 수는 있어요. 어쩌면 이게 최선일지도 모르죠. 빵 때림을 허용하게 되면 뭐 두 점으로 키워놓은 것보다 더 흙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네. 어차피 지켜야 된다면 하나 늘어놓고 이을 때 이쪽으로 이어서 그럼 이제 뭐 이런 거 붙이는 수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어찌됐건 늘어놓고 있는 수가 어떨까 싶은데 아, 그래도 좀 흙이 두터워 보이죠. 버리더라도 조금의 흠집이라도 내고 버리는 게 좀 맞는 판단 같고요. 그냥 빵 때림을 내주는 건 너무 커 보입니다. 여기서 그냥 견고하게 지켜둡니다. 여기선 흙이 그냥 이곳을 뭐 이런데 손을 대는 게 아니고 그냥 빵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 워낙 두텁고 이렇게 두면 간접적으로 뭐 이렇게 씌운 의미가 있는 수와 비슷해요. 여기에 좀 멀기는 하지만 워낙 두터워졌기 때문에 뭐 나가는 것도 몇 발자국 못 나가죠. 뭐 이렇게 하고 뭐 적당히 씌우게 되면 결국은 뭐 하변에서 자리를 잡던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좀 두터운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지금 흙도 요 느는 게 남아 있고 이런데 젖히는 수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두기보다는 그냥 빵 때리는 것이 제일 좋아 보이는데요. 네. 예, 인공지능 그래프도 흙 쪽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그 이유는 흙이 이 빵 때리는 거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공지능의 그래프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 빵 때림을 주게 되면 예, 이상하게 예, 인공지능은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프로 기사들도 이런 곳에서 이 빵 때림은 너무 두터운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는데 네. 인공지능은 좀 더한 것 같아요. 또 모양이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모양이거든요. 백은 여기가 좀 두터워지긴 했는데 중앙 쪽에 머리를 흙이 내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터움이 별로 써먹을 데가 없어요. 예. 이런데 뭐 백돌이 막 이런 식으로 놓여져 있어야 이런 두터움이 막 활용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머리가 쭉 상대가 늘게 되면 별로 그렇게 여기 단단한 거 말고는 위력이 없어 보입니다. 어. 백이 하변에서 행마를 할 때요. 백이 우하기 쪽에 찔러놓고 들여다보면서 밧전자로 나가는 건 안 될까요? 이거요? 네. 이거는 너무 악수라 이어주더라도 뭐 언뜻 보면 활용 같아 보이지만은 다 악수교환이죠. 또 자충까지 채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데 맞게 되면 여기 사활도 약간 뭐 최소한 빛나는 형태 그런 게 또 남아있기 때문에요. 아, 여기서 오유진 선수가 생각을 하는데요. 아, 역시 빵 때립니다. 예, 빵 때려버리죠. 너무 기분 좋은 빵 때림이에요. 아, 바둑이 어느 정도 기울었는데요. 모양이 너무 두터워 보입니다. 아, 두텁죠. 예. 뭐 아직 초중반인데 빵 때림을 두 개를 했어요. 네. 예. 백이 하변 쪽으로 안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뭔가 여기 이 돌을 좀 준동하는 것을 노리면서 이쪽으로 벌릴 수도 있는데 뭐 이 두텀 쪽으로 이렇게 벌려봤자 그렇게 큰 낙이 없는 모양이라 그냥 일단 넘었는데요. 네. 아, 넘긴 넘었는데 예, 집으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뭐 넘어서 뭐 이 뭐 옥집 찌르면 옥집이 되는 이 형태의 집 몇 집 늘어난 거 말고는 여기선 흙이 뭐 이런데 일단 예 붙여가죠. 예 지금은 여기를 더 이상 키우지 않아도 이 두터움과 이 빵 때림 이 양쪽의 두터움으로 어느 정도는 집이 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실리의 격차가 더 이상 많이 벌어지지 않게만 흙이 이제 실리를 좀 적당히 벌면서 두면 실리 균형도 유지하고 두터움에서는 확실히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 바둑 두기가 일단 편해지죠. 네. 그러면 또 여길 둬야 되는데 흙이 여차하면 웬만한 장면에서 그냥 요 정도 하나 벌려두게 되면 요 돌 아 단단하게 호구칩니까? 흙도 예, 요 정도 하나 벌려두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반대로 백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뭐 안팎으로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두고 백이 상변을 차지할 때 좀 삭감을 하면서 중앙을 키우는 이런 수법을 구사하게 되면 예, 뭐 이런 데를 둬도 뭐 이런 식으로 짚으면서 네. 여기를 두더라도 이런 식으로 짚으면서 키우고 싶어요. 오. 예, 이렇게 두면 그냥 적당히 두면 자연스럽죠, 아주. 그럼 흙이 이곳을 벌릴 때 백이 어설프게 두는 것보다는 붙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아예 손을 빼고 삭감을 가는 건 어떤가요? 벌릴 때요. 예, 이곳을요? 네. 근데 지금 뭐 실리 균형도 이제는 누가 좋은지 모르는데 상변이라도 좀 집을 지어야 어떨까 싶은데요. 또 이런 데 손 빼게 되면 흙이 다음에 이런 데만 적당히 두더라도 아니면 이곳을 급소를 두고 이런 식으로 그냥 쫓으면서 뭐라 그러죠? 얼렁뚱땅 그냥 여기 중앙에다가 그냥 집을 짓게 되면 실내의 균형이 오히려 흙 쪽으로 많이 기울 수도 있거든요. 예, 여기서 오유진 선수는 뭐
이건 일감으로 가장 뻔한 자리인데 좀더 뭔가 이득을 보는 행만은 없는지 아니면 뭐 이런 데를 먼저 두려고 할까요? 지금 오유진 선수가 생각하는 수는 이수나 아니면 그냥 여기를 받는 이런 세 가지 정도를 머릿속으로 저울질을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생각은 하지만 마음은 굉장히 편할 거예요. 어느 방향을 선택해도 흑에게 계속 유리한 변화도가 그려집니다. 세 가지 변화도를 그려봤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한 30분 좀 안쪽으로 남아 있는데, 이제는 물론 바둑판에 아직 둘 곳은 많지만, 요 좌상기 쪽 모양이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나면 별로 어려운 장면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좀더 생각을 해서 좀더 간명하고 좋은 그림을 찾는데 좀 생각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데를 두고,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고. 어떻게 할까요? 한 칸만 가나요? 이렇게 변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고, 요, 흙 모양의 장점은 이제 여기 막는 게, 요 사활의 관계만 없어지면 여기 막는 게 선수가 된다는 강점이 있고요. 아니면 좀더 강력하게 네. 이렇게 두고 두면 흐름 타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요거는 약간 좀 바둑이 유리한 장면에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요수와 그냥 요수를 놓고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요것도 요게 맞는지 또 막상 이렇게 하나 높게 가서 다음에 한발더갈때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두 칸을 높게 두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오유진 선수 이후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좌변으로 낮은 눈목자, 그리고 높은 두 칸, 그리고 또 상변에서 변화도까지 그려봤는데요.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씁니다. 유진 선수는 또이 프로 여자 국수전 우승자 출신인데요. 당시에 4강전에서 최전구단을 꺾고 승리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뭐 우승을 하려면 그 웬만하면 최정우 선수를 한번 넘어야 되죠. 그 네. 구전에서. 2016년이죠. 결승전에서 오정아 선수와 만나서 2승 1패로 프로 여자 국수에 자리에 오른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또 오유진 선수와 최정 선수의 상대 전적을 보면 오유진 선수가 연패 중에 있습니다. 이상하게 초중반까지 잘 두다가 나중에 좀 무너지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네. 예, 그냥 가장 무난한 수를 뒀는데 생각을 한 건 형세를 본 거죠. 전체적인 네. 형세가 아, 요 정도로 많이 유리한가? 뭐 이게 보고 무난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예, 이런 수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겠죠. 네. 이제 계산서가 나온 거죠. 예, 그렇죠. 김혜림 3단도 무난하게 두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여기는 좀 이따가 흙이 이런 데까지 파고드는 수단이 좀 남아있어요. 예, 여길 두면 나와 끊는 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나와 끊어져 있다고 보면은 이 흙도를 잡아먹을 수가 없거든요. 요렇게 해도 이렇게 하고 그냥 쉽게 여기 붙이기만 해도 넘어가요. 네. 이르두면 여기 찝는 순간 맛보기고 끼워 이어도 넘어가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버려도 되고요. 네. 지금 이 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이 돌만 살게 되면 백이 괴롭죠. 그럼 이거 둘 때 여길 받으면 이렇게 둬서 다음에 또 이러고 찌르는 교환까지 된다고 보면 뭐 흙이 아주 모양이 좋고 백돌은 돌이 뭔가가 몇 개가 돌이 놀고 있는 느낌이 좀 들죠. 네.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좌변을 벌려가면서 이후에 수단까지 남겨놨고요. 여기서 백이 굉장히 어렵네요. 백이 별로 둘 데가 없어요. 네. 진짜 뭐 여길 두면 뭐 여기서 뭐 인공지능으로 다음이 한 수를 그려보면 이 어깨 짚는 수가 가장 프로수가 높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한눈에 보이는 자리고 이 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기를 누르면서 눌림을 당하던가 중앙이 점점 커지던가인데 뭐 연타를 당하게 되면 여기 둔 의미도 없어지고 네. 예. 그러니까 백은 이렇게 어설프게 두는 것보단 붙여서 두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요거 하나 두고 이렇게 되고 이 다음에 근데 흙도 여기서 글쎄요 뭐 어디를 갈까요? 뭐 그냥 이런 정도 둬서 상변을 벌리는 것과 뭔가 중앙 쪽을 키우는 걸 맛보기로 할 수도 있고요. 아, 그쪽을 상변을 지키겠다는 의미일 텐데요. 여기서도 흙은 위로 받아들일까요? 여기서 뭐 이쪽을 씌워가는 것도 좋은 자리고요. 한눈에 보이는 자리고. 네. 아니면 여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을 압박을 한번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흙이 바둑이 유리할 때는 썩 좀 내키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 돌이 놓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두는 건 네. 단순하게 백집을 깨는 의미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백집을 깨는 게 득인지 중앙을 키우는 게 득인지 어려운 장면이거든요. 지금은 그냥 이쪽 씌우고 나서 백이 상변을 집을 짓겠다 그러면 거기를 삭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흙 중앙을 그냥 집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여기를 뒀는데도 불구하고 중앙 쪽을 삭감하게 되면 굳이 이 수로 상변 쪽을 먼저 깰 필요는 없는 게 돼버리죠. 오. 여기는 이런 거는 교환을 하나 해놓는 게 득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 아, 거기까지 갑니까? 아, 지금은 바둑이 유리해서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두네요. 네, 보이니까 못 참는 거죠. 자, 일단 적극적으로 두어 갑니다. 이제 김혜림 선수에게도 어느 정도 기회일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지금은 기회라기보다는 이제 변화의 장면이 좀 나올 수도 있을 정도,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뭐, 기회가 왔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변화의 여지는 있다. 예. 뭐, 이 정도인가요? 여기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두는 게 보통인데, 과연 지금도 이런 식으로 그냥 정석대처럼 두는 게 맞는지. 아니, 이런 곳에서 그냥 지금은 보통의 형태와는 다르기 때문에 좀 가볍게 두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 구자는 약간 좀 무거워요. 날일 자가 오히려 더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무겁게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가벼운 나를 자가 좀더 괜찮아 보이고요. 여기서도 생각을 합니다. 이후의 수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날 일자를 선택합니다. 보통은 초반에 예전에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 날짜로 입구자로 두는 게 보통인데 네. 지금은 요 이유가 뭐냐면 초반 포석에서 이렇게 두면 뭔가 이런 식으로 붙여서 쉽게 타게 시켜주는 것이 불만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그런 형세는 아니죠. 이렇게 두면 요게 또 듣는 수도 좀 남아 있고 이런 데에 두는 게또 젖히는 걸 노리면서 선수성이라 지금은 그런 뜻으로 이렇게 좀 가볍게 둔것 같아요. 네. 백도 무난하게 두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백이 어차피 밀어간다면 입구자보다는 날을 자가 낫죠. 이렇게 두고 뭔가 이렇게나 뭔가 다른 식으로 둔다면요. 네. 아, 아, 찔렀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때 두는 수법인데 이거 한 점을 끊어 먹을 수 있다 그건데 아, 이렇게 둘때 글쎄요. 오유진 선수가 이런 곳에서 뭔가 이런 식으로 붙이면서 두는 수를 구사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렇게 여기 듣는 게좀 이제 생겼기 때문에. 네. 과연, 예, 이런 식으로 둘 것인지 네. 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포인트는 중앙 쪽입니다. 제14기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4강전 마지막 경기.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